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VBA 모듈과 프로시저의 개념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듈, 프로시저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질문 하시는데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게 더 빨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매크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여러분 매크로 만드실 수 있지요? 개발도구 리본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보세요.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하죠? 뭐 그냥 입력이라고 합시다. 입력 한글로. 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I 하나만 눌러보죠. 확인.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해요. 나는 B3에서 B의 10번지까지 일정 범위에 데이터를 1을 입력할 거야. 네, 이렇게요. 1. 자, 1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 들어가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입력하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예, 네, 연습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기록 중지. 보이죠, 여러분? 기록 중지. 이런 매크로 하나 끝났다. 그죠? 매크로 끝났습니다. 파일에서 저장도 할까봐요. 이거를요. 네. 저장합시다. 저는 이름에다가 간단하게 VBA2 이렇게 쓰겠습니다. VBA2 하고 저장. 이때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라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왜? 매크로 정보도 사용할 수 있는 문서다 이거죠. 자, 됐습니다. 저장 됐어요. 자, 여러분이 작성한 매크로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죠? 만약에 이 매크로가 엑셀 이 작업과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배우는 VBA와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되는지 난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제가 111 지울게요. 왜요? 매크로 만든 거 실행해 봐야죠. 매크로 실행할 때 뭐 눌러요 여러분? 단축키 컨트롤 I. 아유, 잘 나오네. 그죠? 매크로 실행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매크로 내용 1 대신에 엑셀이라는 데이터를 쭉 표시하고 싶습니다. 매크로 편집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어떻게요? 매크로 단추 누르면 매크로 보기 Alt+F8 입력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를 누른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편집. 이러면 보세요. 자, VB 편집기로 이동되더라 이겁니다. 그쵸? 맞다. 그쵸? 예. 네. 그리고 1 대신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엑셀이라고 말이 나오게 하고 싶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크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 매크로는 사실 VBA 엔진으로 돌아가는 앱입니다. 이렇게 코딩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코딩은 서브 입력부터 엔드 서브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B3에서 B의 10번지에 여러분이 엑셀이라는 단어를 일렬로 쭉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는 목적은 뭐냐면 B3에서 B의 10까지 엑셀이란 글자가 자동으로 찍히는 동작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매크로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VBA에서 이것을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프로시저. 네. 하나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 네. 코딩된 내용들의 집합. 이게 프로시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됩니까? 어디? 그럼 엑셀로 볼까요? 에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자, 지워보고.
컨트롤 키하고 I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오, 바뀌었네. 이해되죠? 예, 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VB 창으로 이제 가볼게요. VB 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엑셀에서 VB로 가는 건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도 되고, 또는 단축키 Alt하고 F11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프로시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 여러분, 모듈 1이라는 애 보이세요? 아, 모듈? 네. 자,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겠어요? 보이죠? 예, 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프로젝트. 예. 이 프로젝트의 각각의 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엑셀 개체, 엑셀을 구성하는 요소들, 워크시트, 그죠? 그리고 모듈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모듈은 뭐냐면은 모듈 안에 지금 프로시저가 들어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자, 모듈이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의 집합이다 이겁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모듈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한 모듈 안에 여러 개의 프로시저를 저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주머니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복주머니 안에 얘는 밀크 캐러멜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코 캐러멜도 하나 또 넣을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그럼 모듈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함께 들어가 보죠. 여러분, 모듈은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자, 지금 이거 기존의 매크로를 갖고 있는 모듈 1입니다. 1번. 자, 저하고 똑같이 같이 해요. 삽입해서 보시면 모듈이라는 말 보여요? 네, 요겁니다. 눌러보죠. 어때요? 모듈 2가 나왔다. 그쵸?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이 모듈 2에 대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모듈 1에 있는 이 매크로, 여러분이 직접 코딩했습니까? 아니죠. 엑셀로 마우스로 띵띵띵띵 눌러서 코딩이 된 거죠. 맞아요? 예, 엑셀로 눌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VBA 코드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듈 2 눌러보죠. 따닥.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매크로를 직접 우리가 코딩 능력이 된다면 직접 코딩할 수도 있겠네요. 예. 바로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 집합,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시저. 자, 그럼 모듈 2 안에 하나의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모듈 2 여러분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아요? 여기서 삽입해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모듈 2 눌러서 보면은 삽입해서 프로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서브, 자, 써보겠습니다. 서브, 그냥 서브를 쓸게요. 서브, 서브는 뭐예요? 프로시저 단위. 예, 그럴 때 이거 선언할 때 여러분이 앞에 쓰는 말이 서브 이렇게 돼요. 얘 말고 펑션도 있어요. 서브 썼습니까? 예, 서브 이렇게 쓰고. 자, 프로시저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폰트, 아, 그냥 한글로 쓰죠. 서브, 뭐랄까요. 글꼴 지정. 이렇게 제가, 프로시저 이름을 썼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꽝. 어때요? 서브 앤드 서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 맞아요. VBA로 매크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매크로 있다. 그럼 있으면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레인지요? 예, 레인지는 범위를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전혀 개념치 말고 저랑 일단 같이 쓰고 어떻게 흐름이 돌아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법을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레인지 따옴표 여세요. 그리고요, 나는 A3부터, 예, A3부터 B10번지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이 범위를 지정을 할 거야, 선택할 거야, 선택해라, 셀렉트. 우리는 요 여러분 요 각각의 애들을 선택해라, 보여줘라, 보이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이 연두색 지우개 이런 애들을 메서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메서드, 우리말로 동작. 즉, A3하고 B10번지 이 공간에, 이 대상에, 이게 개체예요. 이 대상에 A3부터 B10 요 대상에 대해 선택해줘, select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엔터꽝. 어때요? 알아서 대소문자 막 정리되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썼어요. 그리고 이 범위를 너가 지정을 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곳에 selection 점 value 거기다 값을 좀 입력해. 이렇게요. 값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우리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요. VBA, 예, Excel VBA 이 말을 집어넣어봐. Excel VBA 이 말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됐나요? 예. 이렇게 넣을 거야. 그리고 그 선택한 공간. 이 셀렉션이란 말은 바로 이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 셀렉션, 이 범위에 대하여 점 글씨 폰트, 글씨 색깔은 컬러는 이렇게요. 글씨 색깔 이렇게 써요? 예. 왜냐면 글자는 폰트 맞죠? 폰트에 대하여 색깔은 컬러, 글씨체, 글꼴은 폰트.네임. 글씨를 굵게 해라 폰트.볼드. 기울인 꼴로 해라 폰트.이탤릭. 이렇게 돼요. 예. 컬러는 하고 여러분 색깔 곧바로 이름 쓰면 에러 나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개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레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면 가장 큰 값이 255예요. 그러니까 이거 쉼표 보이죠? 레드에 해당하는 부분 숫자 써봐, 쉼표. 그린에 해당하는 거 숫자 써봐, 블루에 해당하는 거 숫자 써봐, 이거죠? 그럼 레드에 해당하는 거255, 이러면 빨간색 물감을 완전 들이부었단 얘기예요. 0은요? 0은 색깔을 아예 안 썼단 얘기입니다. 즉, 그린도 제로, 블루도 제로, 이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오로지 빨간색 글씨를 표시해줘라, 이겁니다.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글꼴 지정이란 매크로를 모듈 2에 만든 거예요. 이게 매크로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 예, 요거 누를게요. 양식 컨트롤 단추 띡 범위 지정하고. 보세요. 와, 매크로 목록에 정말 글꼴 지정이 있네?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되죠. 바깥에 클릭. 그럼 단추 1 눌러보세요. 어때요? 오, 네, 맞네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엑셀로 이렇게 여러분이 동작을 골라도 되지만 직접 코딩을 해도 돼요. 모듈에서. 됐죠? 자, 아직 기뻐하기 일러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lt F11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모듈 2에 지금 하나의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시저. 그럼, 모듈은
프로시저의 집합이라 그랬죠. 또 다른 프로시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이제 프로시저가 활성화됐네요. 메뉴가 눌러 봅시다. 이렇게 떠요. 프로시저 추가 나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서브하고 펑션 있는데 펑션은 여러분이 VBA를 좀 잘하면 그때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서브만 신경 써요. 바로 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에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있거든요. 퍼블릭은 전국구, 프라이베이트는 지역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전국에서 통하는 글로벌한 프로시저가 되는 거고, 프라이빗에 체크를 하면 동네에서만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제가 프라이빗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빗 선택해요. 괜찮아요. 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자, 이름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제가 이름에다가 안내 이렇게 쓸게요. 한글로 안내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우와, 같은 모듈 2에, 그렇죠. 모듈 2에 두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베이 서브 안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모듈 2, 이게 한 동네 마을이에요. 이 마을 안에서만 얘는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정말요? 예, 제가 써볼게요. 프라이베이 서브 안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곧 친해질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따옴표 열고, 예. 이제부터 VBA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됐어요? 심심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 게 있어야겠죠. 쉼표 찍고 버튼은 VB Information. 이게 뭔지 몰라. 아유,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아세요? 욕심이세요? VB Information. 자,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브 안내. 예.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글꼴 지정 보이죠? 여기에서, 이 프로시저에서, 이 글씨 색깔 빨간색까지 다 했지? 하고 나서 나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싶어. 이 프로시저도 여기서 실행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 끝에다가 엔터 꽝 치고 엔드 서브 안 해. 자, 안내. 너 이리 와서 좀 실행 좀 해봐. 안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모듈 2니까 어때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지가 이거 실행하면서 어때요? 곧바로 안내 프로시저에 점프해서 이걸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콜. 예, 바로 이 개념이에요. 콜 이렇게요. 안내야 이렇게요. 됩니까? 그럼 어디 실행되는지 이제 볼게요. 얘가 얘의 존재를 정말로 인식하는지.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삭제. 자, 다시 한번 누르죠. 단추 1. 어때요? 메시지. 이제부터 VBA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VB Information. 아이.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면서 메시지 박스까지 뜨는 거. 바로 메시지 박스가 안내거든요. 이해돼요? 존재를 인식했네? 인식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프라이베이 서브 안내 있죠. 얘를 모듈 1에서도 인식하는지 봅시다. 모듈 1, 우리가 만든 거 입력. 예. 네. 여기에서 제가 B3에서 B10까지 선택하고 엑셀을 써. 그리고 내가 안내를 호출해 봐야지. 자, 이렇게 썼어요. 엑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지우고. 자, 삭제. 자, 여러분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크로 단축키 컨트롤 I 에러 나죠? 뭐라고 떠요? 이상하다. 서브 또는 펑션이 정의되지 않았어. 안내가 도대체 뭐야? 얘가 프로시저야? 아니면 함수야? 난 얘를 모르겠네. 에러가 떠요. 뭔 말이에요? 안내를 지우면은? 지우면요. 지우고 여러분 요거
이렇게 노란색은 에러 날때 뜨는 겁니다. 재설정을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컨트롤 I 눌러봐요. 이제는 에러가 당연히 지웠으니까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안내 때문에 에러가 났다는 건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Alt F11. 그러면 안내를, 자, 얘가 인식을 못한 건 뭐예요? 마을이 서로 다르죠? 지금 모듈 2를 더블 클릭하면 안내는 모듈 2, 이 동네에서만 알려진 앱니다. 프라이빗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프라이빗을 이제 퍼블릭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PUBLIC. 퍼블릭으로 바꿨어요, 제가. 자, 퍼블릭으로 바꾸면 전국구 인스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퍼블릭을 쓰면 이제, 자, 퍼블릭 썼습니다. 모듈 1 가서 안내라고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너 엑셀이랑 글자 찍고 안내라는 그 프로시저가 있어. 모듈 2 동네에 걔도 네가 실행해 볼래? 이 얘기가 돼요.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엑셀로 돌아갑니다. 재설정 한번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요. 자, 돌아간 다음에 컨트롤 I 눌러보죠. 어때요? 이제 에러가 없네. 그죠? 확인.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선 문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이 앞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든 VBA 또는 VBA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있죠. 예. 뭐 C라든가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private, public 이런 것들이 앞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곧바로 여러분은 아, public은 전국구야. 서로 다른 모듈에서도 걔는 참조가 될수 있는 그러한 범용적인 애고, 프라이베이스를 거기다 쓰잖아? 그럼 프라이베이스는 같은 모듈 안에서만 서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의 개념도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을 잘 먼저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뭐, 비록 내가 문법 많이 모른다, 몰라도 가장 가볍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모듈을 만들어 보고, 직접 작성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